여러분 저는 결혼식장에 왔습니다. 남의 결혼식장에만 계속해서 결혼식장이 생활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짜잔! 가르쳐주세요. 3층 10번 나한테 있어. 아이고 다리야. 이걸 찍어야겠어. 다시 감사합니다. 저희 예쁜 제자가 떠왔군요. 지금 찍으시는 거 아니야? 이것들 내가 가르쳐놨더니 다 소용없네. 소용없어요. 아무것도 소용없어.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. 예쁘게요. 식사 끝. 얘네가 제가 가르친 아이들입니다. 아이 귀여운 것들. 안녕. 안녕하세요. 만나요. 봐요. 차 많이 봤어요? 그냥 여기 오는 게 막히고 그냥 가는 거 아마 괜찮을 거야. 선생님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거 뭐래. Go! Go! 아 너무 커피가 먹고 싶다. 그치? 애들 내리고 저는 이제 또 뒤에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괜히 오늘 몰려가지고 바쁘네요. 오랜만에 애들 만나니까 좋네요.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더니 왜 또 덥지? 여기가 화곡역인데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정말 옛날에 비하면 여기 농심가라고 해가지고 애기들이 이렇게 기차 레일에 막 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어릴 때는 그런 데 가면은 어디 막 천리길을 간 것 같았거든요. 엄청 멀게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분 걸어서 온 거리였는데 꽃향기는 행복입니다. 먹은 지 한 시간 만에 또 먹어요. 샤브샤브. 많이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무슨 맛이야. 식사 맛있게 하고 카페에 왔어요. 여기는 예쁘죠?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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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인데 예뻐요. 건우야 너는 모를 거야.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. 뭐라고 하셨습니까? 내가 얼마나 인기 있냐. 큰일 났네. 병 걸려서. 이런 병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? 아이 뭘 병입니까.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. 저를 말하나요? 아, 죄송합니다.